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죠. 오늘은 월요일 투자 전략에 대한 네. 이야기 오랜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영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러 오셨을까요? 그냥 일단은 유익해야 됩니다. 네, 기대가 잔뜩 되네요.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그냥 오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전략팀장께서 오라 그런다고 오셨겠어요? 뭔가 할 당연하지.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셨겠죠. 우리가 뭐 부른다고 오는 사람입니까? 그럼요. 지가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마음에 쌓였던 자, 이야기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번 주는 3거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2거래일을 매매 없이 쉬어야 되는데, 설 연휴를 저기 그이 앞두고 투자 전략이 중요하죠. 그 사실 설 앞두고는 늘그 얘기 하잖아요. 연휴인데 사고 갈까 팔고 갈까. 그렇죠. 오늘 그 얘기 하나요? 근데 언제보다도 지금은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고 변동성이 막 벌어지고 있고, 다른 가격 변수들도 지금 막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4,200만 원 넘었어요. 4천 8천 달러. 달러로는 원화로는 4,200 넘었더라고요. 4,2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어우, 게임스탑도 20% 뛰고요.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스탑만 이게 뛰었어요. 이런 가격 변수들이 막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쉬어야 한다는 게좀 부담스럽긴 한데, 좀 정리를 하고 가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추가 부양책, 두 번째 코로나, 세 번째 금리. 금리가 지금 현재 화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좀 많은, 그 다음에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작년 12월 중순경 정도까지만 해도 악재성 재료에는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악재성 재료 나와도 뭐 정부가 부양책 쓸 건데,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정상화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말 이후부터, 그다음에 1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악재성 재료에.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4분기 영업이익이 원래 9월 말 기준으로는 거의 한1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 12월 말 기준으로는 한 9%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전년 대비 1.7% 증가로 바뀌었습니다. 야, 정말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지금 이번 1분기부터 해가지고 4분기까지의 흐름을 좀 보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전분기, 그러니까 12월 말, 1월 말 기준이, 아니, 3월 말 기준이겠죠? 그리고 나서 1분기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보다도 그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한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 정도 더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3분기, 4분, 아니, 3, 2분기, 3분기, 4분기 보면 그 전분기 대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5%, 12%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기업들의 실적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지금 완전 복잡한 패닉에 거죠. 빠져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방향성을 좀 보이는지.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그 기업들의 실적 발표 추정치 자체를 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항상 더 높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4분기의 실적 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율이 미국 같은 경우 81%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근데 기업들의 실적은, 아니, 실적 발표 이후에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은 오히려 빠져요. 그게 이번 1월 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부분이 선반영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보다는 향후에 추가적인 뭐가 더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1월 달 이후에 기업들 그 전체 시장에서도 보면 악재성 재료에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다 보니까 악재승계로 나오니까 어? 그러면서 뭐 한 몇 프로씩 폭락을 하고 뭐 그다음에 호재승계로 나오면 그게 아닌가 비어 그거 더 올라가고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럴 때 연휴가 있다고 해서 사고 넘어가야 될까요? 팔고 넘어가야 될까요? 일단은 중요한 건 신규 매수는 좀 뒤로 미루자. 왜냐하면 연휴 기간 동안에 나올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사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악재승계로 나오면 더 민감하게 밑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추가 부양책. 네. 지난 금요일날 보면 미국 고용보고서 정말 나쁘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에 부합하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1월달 수치가 아니라 12월달 수치가 큰 폭의 하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월달에 12월달에 14만 건이 감소했다라고 나왔는데 22만 건 감소로 더 늘었고 조정한 거죠. 조정을 했고요. 네. 11월달 것도 더 조정을 했죠. 거기다 1월달 것도 뭐 양호하게 나오긴 했는데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만 건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이 악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근데 이제 그 조금 불안하게 보는 쪽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굳이 또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쭉 이제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의 지금 신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그렇죠. 그래도 10만 건. 뭐 물론. 예. 하지만 아주 많은 뭐 3, 40만 건 갈 때에 비해 보면 많이 좀 내려와 있고. 하긴 뭐 다 걸리고 나면 더 걸릴 사람이 없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뭔가 좀 이제 배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나왔던 게 이제 추가 부양책이었어요. 네, 추가 부양책. 네.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 일단 과반수 이상 통과만 되기 때문에 민주당만 가지고도 일단은 1.9조 달러의 규모의 흐름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어제 이제 앨런 재무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1,400달러 지급해서 이거 낮추면 안 된다. 실제로 더 지급하면 더 지급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나요? 아, 액수 자체는 조절을 못한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아직까지 논란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상태에서 하원은 통과도 됐지만 네. 상원을 통과하기에는 중도 성향의 조만친 그 상원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쪽에 의원들이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뭐 통과 그 과반수 표결로 이제 통과 절차상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다 안 됐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하고 공화당하고 협상이 시작됩니다. 협상이 시작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통과가 가능성이 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연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나서 더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선 매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5월 달이면 뭐 다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회 예산처에서 그 10년간의 경제 성장률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전망 추정치를 올해 추정치에 대해서 올해 그 상반 그 중순경 정도에서는 기업 그 전체적으로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거다. 이게 정상화가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고용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경제가 이제 중순경이면 돌아간다.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가 5월 달까지 2억 개의
그 코로나를 아니 코로나 백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하나는 존슨앤존슨 같이 DNA 방식으로 하는 좀 안전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그것들이 이제 2월 말 정도면 이제 긴급 사용 허가가 이제 통과가 될 거고 그다음에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들 같은 경우는 만드는 게 되게 빨라요. 다른 거에 비해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신 같은 경우는 좀 빨라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 넘어가게 되면 경제 정상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경제 정상화가 진행이 되면 당연히 수출의 전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수출의 그 흐름이 작년 하반기부터 정말 좋았죠. 좋았죠. 네. 근데 이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20%대 증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결국은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돈을 많이 풀었고 여행을 안 갔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이거 때문에 내구재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많이 늘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공장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유통 재고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를 했다. 수입 수요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면 경제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구재 소비가 전년 대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뭐 이제 여행 다니고 할 테니까. 그리고 비용 좀 나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수출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기저효과 때문에 떨어지는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은 알고는 있는 상황인 건데 그 폭이 예상보다도 많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여기에서 더 높아지고는 그 강세보다는 약세로 지금 치고 들어서는 좀 전환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거기다가 그 부양책도 문제가 좀 있지.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 그다음에 금리가 요즘에 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네. 이제 2월 달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금리입니다. 왜 금리를 중요하게 보냐면 작년 8월 달에 일단은 곡물 가격이 바닥을 찍은 다음에 두 배 올랐어요. 네. 비철금속도 폭등을 했고 국제유가 보면 3월 중순 이후부터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서 작년에 4월 말까지 20달러 정도 수준에서 멈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7달러. 이제 다시 1월 수준까지 돌아갔어요. 작년 1월. 그러면 인플레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연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일단 수요일 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 1월달 FOMC 결과와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언급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인플레.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느냐. 최근 들어서 너무 좀 더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거기다가 추가 부양책은 2월 말 이후부터 뭐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게 되면 금리가 또 튀겠죠. 그러면 인플레 튀고 금리 그러면 당연히 더불어서 금리가 튈 건데 뭐 그 금리 자체가 1.5 10년물 기준으로 1.5%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해외 쪽의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신흥국 쪽에서 자금 빼는 거는 당연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목요일 날 새벽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뭐 금리 올라갈 수는 있다. 인플레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제 앨런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앨런 재무장관. 아, 앨런 재무장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앨런 같은 경우도 그 이번에 부양책이 이렇게 초과적으로 많이 되면 네. 인플레가 우려가 좀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YCC.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을 제어해주는. 원래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민간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대출이 이게 대출 금리와 같이 움직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하고 연동돼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준에서 조치가 좀 빨라질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제가 이제 나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네. 이것 때문에 시장이 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미국은 뭐 좋네요. 경기도 좋아지고 백신 접종도 많아지고 선반영이 돼 있다니까요. 이미 선반영돼 있는. 근데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안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한 마디 한 개를 더 얘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수요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당히 커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미국 선물 옵션 아니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19일 날입니다. 세 번째 금요일. 세 번째 금요일 네. 19일 날인데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 미국 쪽에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가 그 과거에 보면 이 옵션 시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관들의 헷지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한 2% 정도의 비중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4분기 이후에 폭증을 해가지고 지금 10%가 넘어섰습니다. 개인 비중이.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콜옵션입니다. 그러니까 풋옵션보다도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옵션 만기일 전에 이걸 청산하게 되면 이게 보통 이제 그런 수치를 얘기를 해요. 약 옵션 한 콜옵션 한 계약당 주식 100주 정도의 움직임이 좀 있다. 뭐 그건 이제 델타를 가지고 따지게 그렇죠. 되죠. 그렇죠. 네. 이제 델타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대규모의 콜옵션을 청산을 하게 되면 그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콜옵션을 청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을 팔아야 한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올라갔죠. 그게 왜 올라갔었냐면 그때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어요. 네. 20명. 완전히 없어졌죠. 근데 그걸 진짜 진짜라고 뭐 어쨌든 간에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 증시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그런 딱 발표가 되자마자 중국 증시에서 일단은 그 춘절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조치 있잖아요. 네. 설 연휴가 있으면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시장에 글로벌 해외 쪽에서는 중국 증시를 지금 보고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보고 있거든요. 춘절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지 여부.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 야 이렇게 돼 버리면 중국의 이제 춘절 소비, 춘절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그날 이제 중국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도 많이 올랐고. 원래 대신에 중국 당국에서는 집에 가지 말라는 얘긴데. 그 여행을 가지 말고 이동 좀 자제해라라고 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될 수가 있으니 그 백신 관련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중국 증시가 두 개의 업종이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코로나가 없으니 그렇게 되면 중국의 대규모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시장 자체는 그 여러 가지 변수, 변화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옐런 그 금리,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그다음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 그다음에 뭐 중국의 코로나 이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긍정적으로 나와버리면 시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월요일 날 사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빠지게 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밸류가 높은 상태에서 악재성 재료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던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매물을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매물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국은 우리랑 같이 쉬니까 우리보다 더 쉬니까 이제 그저 변수가 되지 않고 오직 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그 우리 그 영향을 줄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런 저기 그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다는 거. 선반영했다. 그 선반영돼 있다는 거. 그래서 작은 악재에도 출렁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 상황에서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두를 이유는 없어 보이는 그렇죠. 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또 이상한 습성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야지 저기 편해야 되는데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그게 이제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돈의 힘으로 해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나 더 올라갈까 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문제니까요. 맞아요. 이게
이게 사실 지수가 그 주가가 쭉 올라오면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시장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식은 가지고만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우리 그 80년대 장에 87년부터 89년까지 시장이 엄청 올라왔어요. 네. 87, 88, 3년 동안 올라오니까 제가 들었던 건 뭐냐면 증권회사의 상품 운용 담당 임원인데 야, 주식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정말 그 좀 속된 말로 만땅 채웠어요. 그냥 만땅 채웠는데 주가 자빠져가지고 그래서 뭐 저기 그 저 자본 잠식 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맞아요. 지금 이제 관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뭐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한 불안감도 느낄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출렁일 수 있는 이슈도 연휴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나아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하고 기업 이익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경상수지 네. 누적해 가고. 네. 근데 이제 그게 2000년도 넘었으면서부터 이제 올라서기 시작해서 계속 45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빠질 때 그 폭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 그때보다 과도하게 올라왔냐 아니면 덜 올라왔냐 이거 가지고 지금 따져야 되는 건데 일단은 올 한 해 기업이익 추정치 자체가 190조. 근데 이제 지난 2600포인트 갔었던 그 2018년도 1월 달에 12개월 포워드가 210조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건 그때와 지금의 그 시장에 도는 돈의 규모가 그렇죠. 다르다. 돈의 거.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요. 기업 실적에 희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저기 수렴하죠. 네. 그 이제 그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기만 하면 올라가는 시장인데 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길게 기간을 늘려서 앞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좀 좋아진다면 우리 수출은 사실은 썩 좋지 않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디커플링 가능성도 열어두고 봐야 하는 건가요? 증가는 하겠죠. 우리나라 수출도 증가는 하겠는데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그다음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증가 폭은 좀 아닐 거다라는 그러니까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겠죠. 증가액으로 생각하지 않고 증가율로 하니까 율은 그렇죠. 뭐 체감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11년도 이때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위기 직후부터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수출 증가율을 보면 YOY니까 전년 대비니까 40% 50%씩 막 급증을 했거든요. 자,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수출액 전체 규모로는 크게 증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가율 자체가 거의 0%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장기 박스권이 됐었죠. 그 흐름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여기에서 더 크게 증가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데가 관건인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G2 국가들의 성장세가 얼마만큼 이어지는가가 관건인데 일단은 그 지난번에 미의회 예산처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내년도부터 증가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장기로 보면 그냥 1% 내외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은 이제 미국 자체의 성장세는 좀 제한, 워낙에 크니까 그만큼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거겠지만 증가율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 수출 증가세가 과연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게 중국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주식시장을 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매일 올라가는 기분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시장은 반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오르고 내리고예요. 오르고 내리고인데 그 올라갈 때가 있었으면 내려갈 때도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요. 뭐 길게는 이제 뭐 중국,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봐야 할 것이고 뭐 저희 늘 신경 써서 보는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단기로는 어쨌든 뭐 시장에 머물고 있는 돈도 많고 단기 출렁일 수 있는 이슈는 있다 하더라도 큰 방향에서는 시장을 위로 끌어올릴 만한 이슈들이 더 많이 보이고 그러면 지금 좀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포트 내에서 그래도 좀 가져가야 하는 것들? 또는 좀 부담스럽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이는 것들. 아, 이거 완전 고문인데. 이야기 해주실 수 있겠죠. 한번 지져봅시다. 네. 일단은요. 금리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금융 그러네. 섹터겠죠. 뭐 가치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금리가 좀 올라갈 때 금융주들. 근데 이제 금융주야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뭐 배당을 좀 그 제어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 같으면 야, 몰래 가가지고 야 너 배당 줄여 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이제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 내용을 잘 보면 6월까지 20% 한도 내에서 하지만 그 이유는 따볼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럼 은행주 입장에서는 아, 6월까지는 뭐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우리 배당 어마어마하게 늘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시 매수는 맞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가 정상화된다.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는 뜻은 결국은 경기 민감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반도체 업종에 관련돼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 야 너희들 올해 디램 가격, 낸드 가격 폭등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가지고 너희들 클라이언트들이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미리 땡겨가지고 재고를 쌓아놓은 거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 실적 좋은 거 아니야? 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하웨이로 인해서 중국의 오포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대규모로 막 선구매했죠. 선구매를 해가지고 재고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소진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은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이 줄어들거나 근데 공급은 뭐 그대로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이 재고 쌓아놓은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쪽이 이제 좀 부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나면 반도체 업종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애플카 관련돼가지고 설왕설래가 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애플이 뭐 그 우리나라 그 자동차 업종과 그 일단은 일시적으로 그 협상을 중단했다. 이거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시를 한 거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 어디로 튈지는 몰라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지난 금요일 날 그다음에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이게 현대차 그룹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플이 전체에 딱 뿌렸던 거고 금요일 날 나왔던 거는 일본차하고 이제 움직였다는 거. 이미 그와 관련돼서는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잠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향후의 흐름을 좀 보면 그 자동차 판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특히나 그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신흥국 쪽에 그 자동차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융,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 이런 쪽도 이제 주되게 좀 포트에 담아놔야 되고요. 조정을 볼 때 지금도 얘네들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건 아니고요. 조정을 보고 나면 그때 이제 매수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형주들 반도체나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을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중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초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긴 하죠. 예, 어차피 수출 증가세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그 조정을 보이게 되면 지금보다는 나중에 그 뭐 2월 중후반 정도로 넘어가면서 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이슈가 재부각이 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포트를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 지나고 금리 동향 보면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서연 팀장님 모시고 2월 시장에 대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신경 써서 봐야 할 포인트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